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남도지사 후보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후보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다당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전히 정치의 최고 가치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마지막까지 논의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야 하는 시기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새로운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캠프 관계자 간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의당에서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정의당 여영국 후보 측은 민주당 관계자에게 단일화 관련 제안은 물론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가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양 후보는 민주당 중앙당의 환골탄태를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귀향과 이재명 후보의 덕을 볼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중앙당의 유세를 본인이 모두 거절했고 민주당 경남도당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다라고 말했습니다.